박정택 감독은 12년 전 친구에 이어 이번에도 직접 메가폰을 잡았는데요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기자고 그 흡입력에 제가 따라하고 있어요. 표정 같은 거를. 첫 인상이 너무 특이했어요. 남자다운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서 이 영화에는 굉장히 맞는 캐릭터겠다. 곽경택 감독님의 조카가 캐스팅했다. 삼촌 뭐 김우빈이라는 애 있는데 친구 2 주인공 하면 안 돼? 영화사 대표님도 그 시점에 김우빈이라는 애를 추천을 하려고 하시다가 이게 딱 맞아서 뭐 선물 하나 사준다 그래. 승가야 내가 꼭 백팩 하나 사줄게. 촬영 분위기는 어떤가요? 이 친구가 애교가 많다는 걸 느낀 게 스킨십을 자주 하더라고요. 남자한테요? 네, 그래서 아 형 딱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? 이게 왜 이래? 신경 안 쓰는 거 같은데 이렇게 막 툭툭 한마디 해주시는 게 이렇게 굉장히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고 많이 챙겨주세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식 자리에서밖에 그때 술 기운에 제가 술 기운에 제가 그렇습니다. 솔직한 두 남자의 매력 테스트. 누가 봐도 나는 참 멋있는 것 같다. 두 분 다 X를 들었어요. 아, 겸손하시네요. 집에 있을 때 제 모습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. 왜요? 너무 취해가지고 헤어 메이크업 받고 그러고 스타일리스트 형이 옷 이렇게 해주면 저 걸음걸이가 달라질 것 같아요. 불의를 못 참는다. 하나, 둘, 셋. 못 참는다. 반반이다. 고등학생들이 막 지나가다 담배 피면서 어, 형. 야, 그런 건 좀 뭐 못 참아요. 말도 필요 없이 뺏는 거죠. 어. 남자예요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차렷 이러면서 이제. 근데 왜 반을 드셨어요? 남은 인생이 많으니까. 각 집에 사는 게 빈둥게 사는 게 좋더라고요. 까메오로 어떤 절친을 조금 출연시킬 수 있다. 혹시 이종석 씨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? 지금은 너무 완벽한 캐스팅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. 정민호 씨가 제 정치인인데 죽은 사람을 살릴 순 없잖아요. 친구 투어를 하기로 되면서 동원 형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어. 야,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되느냐? 막 궁금해하는 거야. 그리고 내가 형도 그냥 극장 가서 봐, 그랬죠. 저희 담배 사게 영화 속 아버지와 아들, 있을까? 하지만 신사의 품격에서는 이렇게 만났었죠? 좀 곤란해. 내가 그랬나? 아. 칭찬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똑똑하고 연기도 되게 잘하고 감동받았어요. 왜 이렇게 장동건 씨와 계속 이렇게? 모르겠어요. 운명인가 봐요. 아, 지금 한글 공연하셨어요? 출구 원을 보셨던 분들이 다시 볼 수 있게끔 잘 만들겠습니다. 우리! 친구 아이가. 오늘 한밤 기획 제목부터 호기심이 생깁니다. 15와 19 사이. 이 숫자에는 재밌는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숨어 있는데요. 함께 보시죠. 12, 15, 19.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보는 영상들에 이런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. 청소년 영화를 정작 청소년들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. 원칙 없이 들쭉날쭉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거기다 숫자 논란까지. 15금과 19금의 차이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? 한밤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. 불륜 남녀가 벌이는 대낮의 애정행각 이 장면의 숫자는 15. 대사남 약하네요. 최진혁 씨의 숨 막히는 배드신은 무슨 숫자가 들어갈까요? 어? 역시 15 맞습니다. 진짜 약한데요. 중년 남자들의 로맨스를 리얼하게 다룬 신사의 품격에 낯 뜨거운 이 장면도 15. 이런 영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너무 선전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고 12세건 15세건 등급수에 맞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. 요새 15세라고 하더라도 애정심이 너무 강하다든지 아이들이 보기에 좀 위험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19금이나 15금이나 그렇게 많이 큰 차이 있는 것 같지 않던데요. 현재 방송되는 TV 프로그램들은 크게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. 전체 시청가부터 19세 이상 시청가능까지 이 등급은 어떻게 정해질까요? 네, 방송 시청 등급은 이제 각 방송사별로 심의팀 또는 뭐 심의실 같은 곳이 있습니다. 그곳에서 뭐 자체적으로 사실은 결정을 하고요. 누구나 상식적으로 봐도 뭐 폭력성 또는 선정성이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. 범죄와 관련된 것들, 성폭력 관련된 국민 정서상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좀 19세 이상으로 등급이 좀 결정이 되죠.
이병헌 주연의 드라마 올인의 시청 등급은 뭐였을까요? 처음엔 15세 등급이었는데 방송 중에 바뀌었습니다. 19세로요. 도박, 조직 간의 다툼 이런 내용이 문제였던 거죠. 한 장면 때문에 19세 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19세 판정을 아이고 어떻게 했길래 굉장히 심하게 제가 들어갔죠.